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도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맑겠으나 동해안 지방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와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다소 강하여 체감 온도가 낮아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중국 북부지방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제15호 태풍 로키는 가고시마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일 15시 지상 예상도를 보면 계속해서 중국 북부지방에 대륙 고기압이 위치하고 제15호 태풍 로키는 일본 열도상에 위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태풍이 물러나고 대륙 고기압이 더욱 확장함에 따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날씨가 되어 전국이 맑겠으나 동해안 지방만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으로 남한 찬 공기와 야간 복사 냉각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지고 낮에는 일사이에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차 커지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더 기온이 떨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북도 해안지방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방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으며 내일 낮 동안에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해안 지방에는 너울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해안가 낚시객이나 관광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남해와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